자, 그러면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요런 날은 큰 이벤트가 생겨서 이렇게 뭐 한 미국장이라든지 뭐 유럽장 이렇게 크게 오른 날은 그 오른 다음 날 아침을 준비하는 부장님은 대체로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금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뭐 제가 저는 이제 방송을 이것 쪽에서 하니까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살짝 합니다, 사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말씀을 주실 때 제가 뭐 설명드리지 않을 좀 안아도 될 정도로 정말로 딱 맥을 짚어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백신 개발 때문에 어제 언택트도 오르고 뭐 극장주, 항공주, 크루즈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빵주 좀 빠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만이냐? 네. 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네. 고민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약간 아침에는 조금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오히려 고민스럽죠. 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빨리 우리도 뭐 이렇게 미국처럼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시기도 하고요. 바꿔 나가야 되는 거는 사실 이 방송 계속 보신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고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4분기는 시장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시장이 위로든 아래든 변화 생기는 게 아니고 변화를 겪는 시기라는 거죠. 시장 그동안에, 내부의 변화. 예. 그동안에 5개월 동안 오르고 2개월 조정을 보일 때 이 조정 보이는 동안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이 네. 얘기는 기초 분석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시는데 상승 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얘기는 아직 상승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고 추가 상승을 할 것인데 이때 추가 상승을 누가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어떤 변화가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 그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뭐 수급 요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미국은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네. 경기 부양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거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고민을 계속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네. 아주 극명하게 어제 미국 시장이 이걸 보여줌으로써 야 진짜 이대로 가는가 보다. 이제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 변화에 내가 타지 못하면 안 되겠다. 내 포트폴리오 변경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아마 여러분들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여튼 뭐 그 컨택 관련주 폭등하더군요. 뭐 카니발 뭐 30몇 퍼센트 뭐 보잉 델타 뭐 하여튼 뭐 뭐라 그래 이걸 예? 예? 불문의 폭풍이라고 하나? 분노의 소비 같은 거. 늘렸다 튀어 올라가는 울분의 상승이 이렇게 있었던 네. 네, 그런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주식이란 말이야. 이런 거 아니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어제 나스닥은 1.5%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우는 2.9%, 3% 상승을 하고 S&P 500이 1.1% 상승을 했는데 어제 유럽 시장은 독일, 영국이 약 한 5% 상승을 했고요. 프랑스가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처럼 올라가더라고요. 예, 국가 지수처럼. 그만큼 전 세계 시장이 얼마나 코로나 백신을 기다렸고 이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한 대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제 그 특징 하나는 어제 고점이 나스닥이 1.79%였고 다우가 5.69% 그리고 S&P 500이 3.89%였거든요. 아. 마지막 30분에 3%가 밀렸습니다. 쭉 밀려버렸네요. 네, 그래서 윗골과 굉장히 많이 달린 어제 음봉이 발생을 했어요. 기분 안 좋은 거잖아요. 예, 네,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어제 만일 파이자의 백신 소식이 없었으면 어제 미국 시장이 다 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약간 비정상적으로 과열 그렇죠. 수준으로 급등을 네. 했기 때문에 네. 매물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물을 어떻든가에 올라오면 이제 던지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던 차에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타이밍에 파이자 백신 소식이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올라와서 이제 착실한 매물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읽을 수 있었다. 이 말씀 네.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자 백신 얘기는 여러분 다 들으셨고 그리고 설명 자세히 해주셨잖아요. 이 우리 3프로 방송에서요. 네네. 저는 뭐 거기까지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그 뭐 컨텐츠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줌이나 넷플릭스 이런 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정말 이것만 갖고 우리가 이것을 어제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느냐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예. 저는 좀 짚고 넘고 싶은데요. 어제 상승폭이 가장 컸던 데는 어디냐면요. 에너지 금융 산업재예요. 사실 컨택트라고 이쪽도 컨택트라고 하지만 사실 에너지 부분이나 또 금융 섹터가 이게 백신 때문에 이렇게 올랐느냐 꼭 이 부분은 아니라라고 네. 저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테크주나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이제 하락을 해서 이게 지금 빵주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봤을 때 플러스 알파에 뭔가 연동되는 부과된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즉 지금 예전에 모더나도 백신에 뭐 효율이 있다, 효성이 있다 뭐 이랬을 때 이렇게까지 열광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달라진 점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뭐 다자 교육도 한다, 뭐 좀 온건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면서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뭐 상황을 좀 봐야 된다 또는 환율이 이머징 마켓 환율이 강세가 된다 이런 분위기 네. 속에서 가치주를 보자 하는 상황 속에서 어제 그 화이자의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어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좀 미세하게 본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4분기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뭐 저 역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3프로TV를 가만히 보면은 네?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많은 것들을 얘기해줬고 이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예. 그게 좀 해석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행동에 옮겼거나 하고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점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연하게 어제 미국 시장에 이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못됐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할 시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예? 고민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액션을 취하는 고민의 방법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지금 고민스럽네 예, 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이 방송 이렇게 풀이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의 대세인 주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걔들은 빼겠습니다. 네. 그들은 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저도 고민하면서 저도 직접 투자를 하니까 네.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시장이 가치주와 성장주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가치주를 하고 성장주로 나눠지고 지금은 성장주 우세였어요. 네. 근데 바이든이 되면서 이제 가치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약간 바뀌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빅테크만 보지 말고 이쪽보다는 뭐 아시아 이머징 마켓도 보고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기주도 보고 가치주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바뀌었었거든요. 네. 이 상황 속에서 백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신에서는 컨택트 언택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 이것도 딱 구분이 돼요. 그 매트릭스를 딱 그려보면은 네. 어떻게 나오냐면 성장주와 언택트주, 가치주와 컨택트주가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맞물리는 종목들 쭉 나열해 보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좀 피해야 되는가 나오겠죠. 예. 근데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성장주인데 언택트인 종목들도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19 때문에 실적이 잠깐 좋아졌거나 이것 때문에 테마로 오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성장주인데 언택이요? 성장주인데 컨택이요? 언택이요.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장주인데 언택인 종목.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줌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이잖아요. 예. 그런데 언택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주는 성장주이지만 컨택의 종목들이거든요. 반도체들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성장주인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원래 이익성장이 있었던 종목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좀 받은 건지 그러니까 이걸 코로나 수혜주 예예예 예, 예. 이걸 코로나 수혜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네. 말씀하신 코로나 수혜주들은 구분해서 봐 예예 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어제 미국 시장 제가 이렇게 잠깐 아침에 몇 가지 이렇게 봤는데 빵주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빵주에 보면 페이스북이 -5% 애플이 -2% 아마존이 -5% 넷플릭스가 -8.59%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3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45%였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이 빵주 중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코로나 수혜주, 빵주는 코로나 수혜주라고 하고도 있고 성장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아마존이 지금 코로나 수혜주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이제 뉴스가 분명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존이 코로나가 없었을 때 코로나19가 많은 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존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존은 얼마 빠졌는데요? 아마존은 어제 5% 빠졌거든요. 네. 애플은 2% 빠졌는데 네. 이들 기업들은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성장하는 기업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꼭 지금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이들이 하락해서 이들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볼 기업들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제 플러스였거든요. 반도체 쪽. 이런 쪽은 지금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부터 상투치고 내려간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면 더 좋아질 예, 수 예, 있는 예. 거니까. 그런 걸 구분을 좀 해야 되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만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줌. 예, 줌도 그렇고. 줌이 17%가 뭐 빠진 진단, 뭐 진단 뭐 치료제 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데들은 좀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넷플릭스도 약간 넷플릭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넷플릭스도 약간 코로나 수혜주죠. 코로나 수혜주죠. 근데 그렇다고 코로나 아니라고 넷플릭스가 성장 못할 기업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닌가? 약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극장에 안 가니까 네네. 많이 넷플릭스를 보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아니 내가 이제 만약 투자자다.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있잖아. 예. 디즈니도 이제 그 OTT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디즈니는 그 OTT 서비스보다 많은 게 디즈니랜드. 네. 거기 오프라인에 지금 매장이 폐쇄돼 있으니까. 네. 그럼 내가 투자자라면은 야 이제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넷플릭스에만 투자하지 않고 이쪽으로도 투자할 것 같은데 비싼 업종이라면. 디즈니도 가고. 왜냐하면 여기 OTT도 이제 있고. 여기 IP로 좋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올랜도에도 사람 많이 오지. 저 LA에도 사람 많이 오지. 홍콩에 사람 많이 온다는데. 네. 애들 뭐 또 열광한다는데.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넷플릭스는 코로나 수혜주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종목 중에서 그런 고민 정도는 조금 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대선 특집이라서 방송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이든주, 트럼프주 이렇게 구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기보다는 누가 되든 상관없이 성장주이고 좋은 주식 기업들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기왕이면 너무 이렇게 힘들게 주식 투자하지 말고 그런 쪽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집합을 찾으면 되겠네요. 예, 예. 지금도 만약에 뭐 치료제 진짜 백신 나와서 네. 이제 이게 염려가 좀 없어지는 어떤 순간이 됐어요. 그러면 너무 이게 코로나만 가지고 올랐던 종목은 네. 이제 슬슬 좀 뭐 사실을 하든 아니면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도 이제는 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완전히 그러면은 뭐 이제 확산이 끝났고 뭐 이제 진압이 되고 이렇게 감히 아무도 얘기를 못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보니 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파이자의 주가가 7%대 상승으로 그쳤다라는 게 되게 좀 그렇죠. 조금 찝찝하네요. 네. 아, 훨씬 더 많이 갔어야 되는데. 네. 아, 지금 언택이고 컨택이고 뭐가 있어요. 여기서 진짜 이거 확실하면은 예. 얘가 진짜 네? 불기둥 세워야지. 여기가 인마가 제일 좋은 거지. 뭐가 좋아.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 백신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고 만약에 이제 가정하면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치도록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한 3, 4월까지는 바이오나 뭐 이렇게 그 백신 이렇게 저 하청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로 조금 집중하다가 그게 이제 지날 때쯤에 아까 말씀하신 성장성이 있으나 저 컨택과 관련이 있는 이런 회사들로 살짝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쫙 올라올 것 같으니까 경기에 가장 잘 반응하는 업종으로 살짝 또 옮겨가는 저의 전략. 베스트입니다. 근데 베스트야 베스트. 근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리고 종목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다리죠.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사려고 하는 종목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미 많이 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내가 타이밍을 맞췄다고 생각해서 여기 눌림목이를 하는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아침 방송에서 매매 전략이나 이런 얘기하기 좀 길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자기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서 그 투자 전략에 나는 이것저것에도 문제 없이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게 내가 반도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 중에서 내년에 좋을 종목들, 기업 탐방 또는 기업 자료들 좀 읽어보시고 그 중에 선택을 해서 그걸 계속 추적하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실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참고로 제가요, 제가 화이자 7%밖에 안 올랐네요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총이 엄청 큰 회사니까 그렇다. 네. 그 상당히 좋은 역시 우리 채팅창의 그 레벨이 굉장히 높으신데 네. 제가 그냥 여러분들 상식에 좀 도움이 되는 이게 조금 지나긴 자료긴 한데 2020년 8월 8일 기준이니까 좀 변화가 있긴 있겠네. 존슨앤존슨이 넘버원이에요. J&J라고 하죠. 네네. 그게 우리 돈으로 465조. 존슨. 네. 그리고 스위스의 로슈가 있거든요. 그게 385조고요. 네. 시총입니다. 시총. 네네. 그리고 스위스의 노바티스가 266조.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파이자가 253조. 그리고 머크가 243조, 에보트가 214. 이거 다 미국 회사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에브비 일라이릴리 이런 게 다 200조대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노바티스가 스위스 회사예요. 네, 네, 네. 우리는 스위스가 시계 만들고 관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세계 2, 3위 회사가 스위스라는 거죠. 그 인구 몇 명 되지도 않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밀 화학 분야의 이 전통이라는 게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그런데도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제약 바이오 회사 좀 키우면은 네. 이렇게 못할 이유 없다. 그 파이자가 5위밖에 안 돼요? 5위, 4위. 4위. 4위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비아그라 많이 팔아먹어서 저는 굉장히 1위인 줄 알았어요, 저는 파이자. 비아그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우그라도 있고 우리나라 많잖아요. 몰라? 세우그라까지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있는데? 비슷한 거 있는데. 힘내그라 이런 거예요? 동아지역에서 나온 것도 있고. 좀 샜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어떻게 이제 정리 좀 해 주실까요? 네. 부장님? 예, 그냥 정리할까요? 사실 네. 시장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는 꼭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전체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네. 그걸 좀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얘기 한 것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지금 네. 불과 1, 2주 전만 해도 이거 다 팔아야 되느냐, 조금씩 사야 되느냐, 결국은 맨날 사라고 하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니까 이제 시장이 올라와 있으니까 결국은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럼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지금도 또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변화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시간 좀 있으십니까? 네, 충분해요. 그럼 제가 그 마이클 버부신 통속과 투자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보는 편인데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오늘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재미로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송사리의 실험. 이 사람이 행동경제학 내용들을 많이 쓰는데요. 송사리 실험을 하는데 송사리들은 본능적으로 암컷들은 밝은 오렌지색 수컷을 좋아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어떤 많은 무리들이 다른 무리들이 밝은 오렌지색 수컷이 아니고 흐린 오렌지색 수컷을 선택하게 하는 실험을 하게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송사리들도 본능을 억제하고 많은 송사리들이 밝은 오렌지색 수컷을 원래 좋아했는데 흐린 오렌지 수컷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실험을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은 우리 내용 많이 들었죠. 사실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주식 시장에는 이런 일이 아주 극명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벤치마크 추종하는 거, 흉내내기. 벤치마크를 우리가 따라서 하는 이런 현상, 그리고 쏠림 현상, 그리고 바이든 우세다 그럼 바이든 쪽으로 쫓아가고. 또 백신이 있으면 백신으로 쫓아가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과 같이 이벤트를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뭐냐면요. 네. 이런 효과는 주시장에서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떠나서 들어보면서 야, 그건 너희들끼리 하는 거야. 테마 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이러기에는 주식시장이 너무나 강력하고 거기에 너무나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배척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추종하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표현을 드리듯이 아까 왜 제가 그렇게 정답입니다. 왜 표현을 들었냐면 원래 우리나라 1월에 1월 전 세계가 1월에 바이오주도 좋아요. 네. 그럼 지금 바이오 좀 하다가 아까 정은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바이오 좀 하다가 네. 그다음 컨택 좀 하다가 경기 관련 좀 하다 이런 테마가 있거든요. 시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네. 그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꼭 주식시장은 항상 흉내내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도 한 가지 또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송사리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원래대로 밝은 오렌지색 것을 선호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후에는 다 본능으로 돌아가는데 주식시장에서 본능이 뭐냐? 실적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실적이기 때문에 그 본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하면서 실적을 계속해서 보면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숫자를 기업들이 내놓는 숫자를 잘 체크하면서 결국은 실적이 주식시장의 본능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튼 추격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도 왜 오른 걸 사서 더 오른 뒤에 파는 경우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않습니까? 싸게 사서 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경우 있고 또 그 네. 얘기를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댓글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싼 놈은 싼 이유가 있다 더 빠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가치 대비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일반 기업에 세미나를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일반 기업의 셀러리맨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아마 두 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을 보면서 이 주식은 분명히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오를지 몰라 이런 주식이 많습니다. 네. 분명히 오르는 건 맞는데 언제 오를지 모르는 주식들이 오르긴 오르죠. 아마 예, 예, 예. 한 번은. 지금 우리 컨택트라고 있는데 백화점 주식이나 아니면 예, 전에 뭐 CJ 이름도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뭐 호텔신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막 정말 그냥 뭐 회사가 망해서 막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내가 정말 뭐 다른 분이 표현하시듯이 저축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주식을 사서 기다리면 이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공 확률이.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거래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폭등한 주식이 있고 폭락한 주식도 있는데 생각이 복잡해지겠네 오늘. 일방적으로 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수많은 불안감과 생각들을 네.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잠시 후에 또 전략 관련해서 이경민 팀장이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잠시 전한 말씀만 듣고 와서 이경민 팀장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